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1년에 진짜 수십 조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점점 낮아져서 지금 0.81명 아닙니까? 그런데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25년까지 0.52명으로 추락할 거라고 지금 네. 그 정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의 정책이 지원금,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정책이죠. 네. 이런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 네. 사회 시스템을 남녀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이 200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때 380조. 이게 예산이 연간 23%씩 불어나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610조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 5년 동안의 예산이 천조가 됩니다. 천조. 국가 예산을 천조로 봤을 때 70%, 300조만 국가가 써도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 200조가 거기서 40%가 복지 예산입니다. 실제 국가는 얼마 못 썼습니다. 120조 정도 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살림이라는 게 150조면 뒤집어 씁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월급 다 받고, 그거 뭐, 다 이것저것 해외여행 가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해외여행까지 주고, 여야 대통령 후보한테 500억씩 주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 국회 예산 결산 하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제 말은, 얼마든지 예산은 축소될 수가 있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기축,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배고픈데, 국가는 배 안 고프겠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축재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건축은 지방 예산을, 집행권을 중앙에서 다 가져옵니다. 지방세 없앱니다. 국세로 바꾸습니다. 전부 해서, 저는 그것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통과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사를 하나 하는 것도 국가에서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달라집니다. 예산 남아납니다. 네, 후보님. 제 질문은요.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다. 아, 근데 사회제도를 가지고 네. 우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사회제도를 자꾸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침 출산에서 나타나요. 이거 연간 45조를 가지고 저출산을 맨날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0.8, 0.7로 내려갑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구하지 마세요. 절대 연구하지 마시고 3년 때 그냥 주세요. 1억 6천씩. 이게 우리 45조에서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애 낳으세요. 결혼하는데 3억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애를 낳습니다. 결혼합니다. 이건 적어도 이게 우리나라 이 지성인들이 보통 중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좀 덜 해봐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생활비에 찌들리고 700만 명이 지금 파산 직전에 가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대부분 2천만 명의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그 달부로 적자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다 나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핸드폰, 장인 장모 핸드폰 요금, 뭐 아들 딸 핸드폰 요금, 부인 핸드폰 요금, 핸드폰 요금만도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다 보면 월급 봉투가 그저 남아나질 않아요. 몇백만 원이. 이런 시점을 과연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지원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예산 줄여서 국가가 써나 국민이 써나 인플레 안 생깁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내가 왜 의원님들을 자꾸 정신교육대로 이야기하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무슨 재벌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그 혈세
나 세비 받나 받겠어? 나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나 세비 안 받겠어? 나는 그런 사람 아직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원이면은 아, 나 재산이 뭐 한 100억 되니까 난 세비 안 받아도 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 세비를 받나 받겠어. 난 특혜도 받나 받겠어. 이런 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 정도면은 국회의원 때문에 망할 날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